배는 골치 않겠다는 이유로 19에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던 동진 씨. 10대 군대 가기 전에는 이 큰 배들 갔었죠. 그때는 예.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? 이런 거 자르시고 하셨어요? 아니 이런 거 자르지 않고 저 주방장. 그러니까 그 8명 밥 해주는 거. 밥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생선도 구워주고 뭐 이런 것도 찌개거리도 하고 이제 그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시키면 그거 불 갖다 얹히고 하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 하면서 어깨너머로 이런 거 기술 배우신 그렇죠, 거예요? 그렇죠. 아 유치원에 이제 공부 못하고 유치원 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. 이게 아무리 돈 있고 뭐 배와서 생업도 이건 경험 제외는 실패가 99% 따라요. 업으로 살아온 한 평생.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그는 천생 어부다. 그러는 동안 어부의 아내도 고단하게 한 평생을 살아야 했다. 동진 씨가 일일이 짜서 만든 준악 도구가 마침 맞다. 내가 이거 처음 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라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잘 흘렸는지 모르겠네. 아 너무 덜지 마.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지. 돌려. 에휴, 하나도 흔쾌 나가지 않고 잘 들어가잖아. 국물이 났지나 이거 안 오기 싶어. 에휴, 정말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온 역을 다 써야 되고. 나이 먹어가지고 뭔 질환인지 몰라 이건데. 아, 진작에 나. 배에 달랑 두 사람뿐이니 일당백을 해내야 한다. 오랜만에 나온 바다지만 물길 속만은 훤히 보인다. 역 깊은 데는 하얗게 깊은 데는 보통 20m, 30m고 여기를 알이라고 하는 데는 돌이라고. 그 지금 돌 옆으로 좀 지나가고 있어요. 물어보고 하라고 종류. 지금은 요거 보고 아 요거 어디가 고기 있어 많이 잡았다.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치는 거예요. 얼른 와! 애타는 영자 씨 목소리다.